안녕하세요. IoT 마스터 오블입니다. 아카라에서 꽤 괜찮은 센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존 모션 센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은 낮고 배터리 방식이라 내가 편한 아무 곳에 둬도 다른 제품과 연동이 편한 모션 조도 센서 P2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정식 발매된 모션 앤 조도 센서고요. 박스에 보이는 것처럼 메터가 적용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회사들이 각기 다른 허브로 IoT 기기를 제어하다 보니 허브도 굉장히 많아지고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낭비가 상당히 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프로토콜을 통합해서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한 플랫폼처럼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메터인데요. 이 표시가 있으면 삼성 스마트 시스터 허브가 있으셔도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아카라 허브, 필립스, 구글 등 내가 가진 타 회사 허브로도 각종 기기들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허브에 대한 이중 지출 비용이 없겠죠? 점점 더 통합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 IoT 기기 구매하실 때는 이 메터 표시가 있는 제품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필요 없죠? 여유분 테이프와 브라켓 2개, 이게 잘 부러진다는 민원이 많았던 탓인지 스페어로 2개씩이나 넣어줬네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모션 조도 센서 P2입니다 기존에 있던 모션 센서 T1보다는 조금 커졌고요. 단독 조도 센서가 탑재되어서 이제는 사람의 움직임만 감지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 현관용이 아니라 안방, 아이방 등 조도에 따라서 조명이나 커튼을 컨트롤하고 싶은 공간에 두고 편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도 예쁘죠? 이렇게 스탠드처럼 세워놓을 수도 있고 벽에도 부착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센싱 부위가 넓게 되어 있어서 앞뒤 거리로는 7m, 반경은 170도까지 감지 가능해서 우리 집 IoT 환경에 맞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떠신가요? 모션 조도 센서 P2 상당히 귀엽고 편리한 제품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oT 자체가 현재 나온 기술로도 내가 원하는 것 정도는 전부 다 구현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기술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지만요.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한 분야가 센서 부위인데 수많은 센서 중 아카라 제품만 비교해보자면 고감도 모션 센서는 너무 좋은 제품이지만 천장 타공을 해야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고 제실 감지 센서는 전원이 꼭 공급되어야 된다는 설치 환경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P2는 배터리 타입이라 설치 환경도 자유롭고 모션, 조도 센서 두 가지가 되므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편리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모든 아카라 제품 호환이 되고요. 디자인도 깔끔한 무광 화이트라 어디에 놓아도 크게 이질감 없는 액세서리고요. 인식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메터까지 호환되니까 활용도가 정말 좋겠죠? 이 영상으로 아카라의 새로운 모션 조도 센서 P2를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제품 댓글로 남겨주시면 팀 다른 데까지 영상 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욱 신기한 제품, 다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IoT 마스터 오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